2022년 전기트럭에 저탄소 배출 철강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트럭 제조사로 주목받았던 볼보 트럭이 이제는 모든 동력 시스템에 저탄소 배출 철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철강은 스웨덴 철강 제조사 사부가 생산한 사부 제로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와 바이오가스로 생산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철강 생산 방식에 비해 약 80%의 CO2 배출량이 감소됩니다. 볼보 트럭은 내년에는 약 2만 2천대의 볼보 FH 및 FM 트럭의 프레임 레일에 저탄소 배출 철강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6,600톤에 이르는 CO2 환산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탄소 배출 철강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트럭 모델과 부품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볼보 트럭은 트럭 제작에 사용되는 다른 소재들 역시 저배출 대체 재료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보 트럭 제품 관리 및 품질 담당 수석 부사장인 얀 엘그레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제로 배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철강은 트럭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중 하나이다. 우리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같은 다른 재료들도 저배출 대체품으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재료를 트럭에 사용하는 데 있어 업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볼보 FH 디젤 트럭의 경우 47%가 철강으로 구성되는 만큼 철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을 줄이면 전체적인 CO2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볼보 FH 디젤 트럭 제작에서 출고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21톤의 CO2 배출량 중 약 44%가 철강 생산에서 발생합니다. 볼보 그룹은 여러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배출 철강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기존 철강 및 볼보 트럭의 재활용 철강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예정입니다. 볼보 트럭은 파리 협정에 따라 2040년까지 공급망 내에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얀 엘그렌 부사장은 볼보 트럭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공장, 운송, 딜러들은 대부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환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